그렇게 온다고? 야. 기가 막히네. 이 당면과 중면의 기가 막힌 조합이랄까요? 엄청 맛있습니다. 오늘 역대급이다 진짜. 이거 안 먹어본 사람 몰라. 진짜 맛있어. 두부 사러 갑니다. 시장에. 최근에 이게 갑자기 먹고 싶더라고요. 이거 이게 환타 맛인데 뭔가 더 매력이 있어요. 와, 여기 길거리 한복판에 뽀로미 나무가 있어. 대박. 나 뽀로미 나무 태어나 처음 봐요. 이거 떨어지면 진짜 아프겠다. 이야, 이거 조심해야겠다. 이거 하늘을 딱 보니까 비가 엄청 쏟아지겠네요 이제. 어, 거봐, 비가 갑자기 쏟아져. 와. 안돼. 이거 우리 비 가야 돼 이거. 비 폭 좀 많이 오르. 갑자기 확 쏟아지는데? 야, 갑자기 이 정도로 비 온다고? 야, 씨. 여기는 비가 갑자기 왔다가 조금 안 오다 싶으면 또 오고 막 그래요. 어, 왜? 와, 진짜 바로 굳히네. 두부 맛있겠다. 다 두부예요, 다 두부. 와, 참 신기한 게 많아. 왠지 꽃 사는 느낌이야. 이게 늘 먹어보고 싶었어요. 항상 먹어보고 싶지만 모든 것을. 시시. 오, 시원하다. 설탕 없고 깔끔한 맛이에요. 코코넛 우유에서 설탕을 뺀 맛. 맛있다. 우와. 갑자기 햇빛 엄청 들면서 날씨 진짜 여기 모르겠다. 러버, 니는 내가 단식하거나 다이어트 할 때만 내 앞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요? 그래요. 사랑해도 이 느낌 이대로 이렇게 가만 가물로 느끼는 만두는 최대 15개까지 안 먹을 거예요. 더 안 먹을 겁니다. 그 대신 두부를 먹을 거예요. 아니, 두부도 맛있지만은 이 슈오가 만든 특제 간장 소스, 이게 기가 막힙니다. 간장 한 4-5개 섞어가지고 참기름 넣고 하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. 차라리 한 번 더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아. 제가 아이스크림을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금지하고 있었는데요. 장모님께서 매그넘을 사고 있어요. 이거는 제가 살면서 몇 번 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지금 와이프는 와이프가 먹고 있고요, 아이스크림. 근데 제가 안 먹고 있으면은 슈오가 또 나중에 저 약 올리면서 제 아이스크림을 제 앞에서 먹겠죠? 그냥 먹을게요. 와이프가 먹다가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잘 줬어요. 참 좋은 와이프인 것 같습니다. 국화이들이 맛있네. 기가 막힌다. 매그넘. 꼬박꼬박 맛있네.